나 정도의 실력으로 대회에 나가도 괜찮을까? 나가서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넌 항상 그게 문제라니까. 자신감 좀 가져라. 그런가? 그리고 나가서 못하면 어떠냐? 그렇게 다 도전하면서 경험 쌓는 거지. 안 그래? 거기다 이번 대회 꽤 큰 대회라며. 이런 데서 잘해서 입상하면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올 수도 있잖아. 좋아. 네 말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에티제시, 이거 내 차에다 갖다 놔. 싫은데요? 업무랑 상관없는 사적이니 시키지 마시죠. 뭐라고? 다른 직원들도 이것 때문에 불만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업무 떠넘기는 것도 적당히 하세요. 다시 한번 그러면 위에다 보고할 테니까 처신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뭘 그게 아니야. 이제 와서 불리하니까 말 돌리는 거 보소. 크크. 남이 할 때는 실컷 욕해놓고 본인이 하니까 괜찮다.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구만. 크크. 내가 언제 그랬어? 오, 모른 척 하시겠다. 지금 연락 싹 다 돌려볼까? 내 카톡에도 남아있을 텐데. 왜? 더 할 말 없어? 더 해봐. 아,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전에 찾아봤다고. 응, 아니야. 네가 잘못 봤겠지. 크크. 인정. 크크크. 어쭈? 니들 그럼 내가 맞으면 어떡할래? 내기할래? 셋 다 아니라는데 뭔 자신감이냐? 크크. 안녕하세요. 다들 서로 초면이시죠? 일단 서로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크크, 진짜 대박이다. 와, 기타 치는 거 멋있다. 나도 배워볼까? 좋아, 주변에 기타 학원 좀 찾아봐야겠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자, 진정하고.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네가 먼저 기분 나쁘게 얘기했잖아. 자, 됐지? 이제 서로 사과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야, 저 건너편 건물이거든? 건너자. 건너긴 어딜 건너 미친놈아 도는데. 야, 새벽이라 차도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자.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저기 멀리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도 안 돼. 그냥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자. 야, 나 이번에 여자친구랑 여행가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이게 내가 왜 잘못한 건지 모르겠거든. 들어봐봐. 들어보니 과실은 80대 20 정도인 것 같고요. 여자친구랑 잘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문철이냐? 아, 작은아버지 오셨어요? 그간 잘 지내셨죠? 건강은 좀 어떠세요? 어, 그래, 덕분에 건강하다. 너도 잘 지내지? 이 부제는 참내가 싹싹하고 착하단 말이야. 야, 나 아는 사람이 좋은 투자 정보 알려줬는데 너도 할래? 뭔데? 어, 그게 스타트업인 회사인데 유망업종이라 월 수익 20%는 무조건 보장된다는데. 에휴, 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딱 봐도 폰지 사기구만. 폰지 사기가 뭔데? 쉽게 말하면 다단계 같은 거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때려쳐라. 뭐? 나 투자했는데? 에휴. 이삿짐 정리는 다 했는데 일벽이 문제네. 옷자국도 있고 벽지도 더럽고 이것저것 싸워서 좀 예쁘게 꾸며야겠다. 에이,
정도면 괜찮네.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미친놈아, 크크크. 어쩌라고, 크크, 너도 저번에 늦었잖아. 아, 그건 인정? 야, 여기 근처에 마라탕집 있는데 거기로 갈래? 아, 어제 나 마라탕 별로인, 크크. 생긴 거와 다르게 개까다롭네, 크크크. 미안, 늦었다. 괜찮아, 뭐 먹을래? 마라탕 어때? 뭐 괜찮지? 팁시 저번에 식대 왜 안 나왔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알아. 요즘 애들은 아 배고프다 저녁 뭐 먹지. 야 근데 우리 안 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 그렇긴 해 크크. 한번 볼까? 기왕 보는 거 그냥 중학교 애들 다 불러서 동창회 할까? 오 좋다. 내가 애들 모아볼게. 나한테 맡겨. 야, 나 이거 이번에 영상 출품할 건데 괜찮은지 한번 봐줄 수 있냐? 알았어. 일단 여기 화면 전환이 좀 어색한데 이 다음도 그렇고. 아 여기 오타 있다. 여기는 살짝 노이즈가 있는데 배경 소리도 좀 크네. 여기는 화면 살짝 깨졌네. 와, 너 눈썰미 좋다. 우리끼리 한번 검수한 건데 잘 찾네.